자, 어서오세요. 살짝 미친 남자 밥테일입니다. 제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요, 자랑을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차종은 바로 BMW 07년식 차량의 키로수는 16만 정도 된 오래된 똥차인데요, 얼마에 샀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세금 빼고 181만원 정도에 샀습니다. 이렇게 알 수가 있나? 아니, 아무튼 어떻게 이 차를 181만원에 샀냐면, 중고차 하는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는데, 모든 물건이 비싸고 후진 건 있어도 이유 없이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죠? 사실 자동차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럼 지금은 괜찮냐? 네, 생각보다 좋습니다. 엄청난 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. 뭐 이렇게 엔진도 내리고 이것저것 뭐 부품도 갈고 거의 뭐 대공사를 했죠. 그래서 수리비가 거의 한 3-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기당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네, 근데 자동차 성능 점검부라고 해서 자동차 상태를 검사한 서류가 있는데, 이 서류와 실제 차의 상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 돈 안 드리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처리가 돼요. 그래서 운 좋게 수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엔진을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아, 근데 차가 좀 썩은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. 계기판에 노란색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뭐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 진단기로 직접 경고등을 지워가면서 타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얼굴에 난 여드름을 화장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랑 똑같죠. 이제 이걸로 여러 가지 해볼 건데요, 오늘은 이 BMW 제 깡통 똥차를 이 블랙박스랑 HUD라고 하는 장치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박스는 요즘 나온 고급 새 제품을 당근마켓에서 15만원 주고 사왔습니다. HUD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제품은 한 4만원 정도에 사왔어요. 이거 두 개 합치면 자동차 가격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데, 이야,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더 똥차 같은데, 아무튼 요즘 자동차 돌아다니는데 블랙박스는 필수죠.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제 계기판이 숫자로 안 보여지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 같은 게 숫자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달기로 했습니다. 일단 자동차에 이 장치들을 달려면 퓨즈를 찾아야 합니다. 퓨즈는 전자제품에 과전류가 들어오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. 원래 보통 차에서 쓰는 전자제품들은 시동을 끄면은 사용할 수 없게 꺼지지만 시동을 꺼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실내등이나 전동 시트 이런 게 있죠. 이것들의 연결되는 퓨즈에다가 블랙박스를 연결하면 시동이 꺼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퓨즈박스를 여니까 이 퓨즈 위치에 따른 작동하는 제품들이 그림에 나와 있네요. 블랙박스 상시전원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퓨즈에다가 연결할 거고요. 근데 HUD 제품은 USB 연결 방식인데, 이 똥차에는 USB 같은 고급 구멍이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퓨즈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것을 퓨즈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은 자동차와 HUD 사이에 전압이 달라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핸드폰 충전잭을 뜯어서 자동차의 전압을 USB가 사용한 전압으로 바꿔주도록 만들어 시거잭 퓨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. 퓨즈의 전선들을 연결한 다음 이렇게 튀어나온 선들이 있는데요, 이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. 이 선들은 보호제를 뜯어가지고 선을 직접 밀어 넣어야 돼요. 이 안에 선을 넣어서 숨겨야 되는데요,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. 방 안에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침대 밑에 발로 쓱 밀어놓거나 어디 구석에다가 딱 끼워 넣죠. 뭐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. 그냥 눈 앞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. 선을 이렇게 다 주변에 숨기고 앞쪽에는 블랙박스 본체를 장착, 뒤쪽도 마찬가지로 선을 숨겨서 쭉쭉쭉쭉 나아간 다음에 후방 블랙박스를 부착합니다. HUD도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선을 정리하죠. 이제 시동을 걸면 불이 들어옵니다. 좋아요, 작동이 잘 되네요. 오늘은 깡통 제 똥차에 블랙박스와 HUD를 직접 달아봤습니다. 이 차로 이제 여러가지 직접 만든 것들을 테스트하고 또 정비도 할텐데 생각만 해도 벌써 재밌겠네요. 별 영양가 없는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, 뭐 이 차 타면서 사고 나거나 큰일 없도록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